제가 왜 유튜브에 대해서 선배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PD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네.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니죠.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좀 뭐 국내 아마 세계적인 기록일 수 있어요. 기록은 가지고 있기는 해요. 어떤 기록입니까? 최단시간 내 계정 폭파. 계정 폭파요? 계정 폭파.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러니까 인사말을 네. 그 인사말을 했더니 딱 하나 올라갔어요. 네. 인사말 딱 하나 올라갔는데 싫어요가 10만 개 이상이 찍혔고요. 그래요? 그걸 또 이렇게 뭐 신고하는 게 있는가 봐요. 그런데 네. 인사말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인사했을 뿐인데. 네. 근데 그걸 뭐 신고를 해가지고. 한 20시간도 안 된 시간에 계정이 폭파당한 아예 방송이 네. 사라지는 걸 제가 했거든요. 선생님 그래서. 여기 왜 나오셨어요? 저 이제 시작한 지 저 시작도 안 했어요. 아니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. 인사말은 했죠. 인사말 아니 티저 영상 하나 이제 두 개. 티저 되게 싫어요. 적어도 10만 개 정도는 이렇게 찍혀야 뭐 유튜브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. 그냥 그렇습니까? 뭐 아, 저도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네. 원래 그 유튜브에서 본사에서 계정을 정지를 시킬 때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.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그 정지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저도 그 확인을 해봤는데 네.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렇죠, 작동하게 돼 그렇죠. 있대요.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신고를 갖다가 딱 누른 거예요. 10만 개가 오니까 네. 모르겠다 일단 없애자 이렇게. 근데 그때 그 매크로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단시간에 10만 명이 들어와서. 이렇게 싫어요를 누른다라는 게 제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러지만 그게 네.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니, 지금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. 제가 채널 열자마자 주 기자 채널 열자마자 싫어요 10만 개 달렸다고 하면서 네. 내 채널에 와가지고 막 싫어요 달 거 아니에요. 근데 황 선생님 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. 아니 싫어요. 저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싫어요. 저기 황 선생님 팬도 많습니다.